커피만큼 인기 있는 음료가 있으니 바로 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홍차입니다. 수많은 홍차 종류 중에서도 또 유독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그레이 티입니다. 가향차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널리 알려지고 대중적인 얼그레이. 홍차 마시다가 문득 자세히 알고 싶어졌으니까 바로 얼그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그레이는 홍차에 베르가못 오일을 첨가해서 블렌드한 차를 일컫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바로 앞에 말한 대로 의 향을 첨가한 홍차를 영국 수상을 역임했던 찰스 그레이 이 백작이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노동 착취 금지와 규제 법률을 재정비한 인물인데 현재는 그냥 차 이름으로만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803년 그레이 백작의 부하들 중 한 명이 어느 중국 관료의 아들이 익사할 뻔했을 때 그를 구해냈는데 중국 관료는 감사의 표시로 이 블렌딩한 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레이 백작은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베르가못 오일로 홍차의 향을 내는 방법은 당시 중국에선 알려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전설에 전설을 붙이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설과는 별개로 잉글랜드에서는 최소 1820년대부터 이미 고급 중국차를 모방하기 위해 베르가못을 첨가한 레시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그레이가 유명한 블렌드인 만큼 원조 논쟁도 서로 주장하는데 누가 원조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대중적이 된 트와이닝스가 영국 시장에 최초로 얼그레이 홍차를 출시했었다고 하는데 트와이닝의 얼그레이에는 영국 홍차, 다즐링, 실론, 정산 소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트와이닝에서는 베르가못 향이 나면서도 좀 더 가볍고 시트러스한 레이드 그레이도 유명합니다. 각종 홍차 회사들은 저마다의 비율과 조합법으로 얼그레이를 만들어내는데 얼그레이의 핵심인 베르가모트는 특이하게 겨울에 꽃을 피는 레몬과 비터오렌지의 자연 교잡을 통해 생겨난 녀석으로 레몬보다 덜 시고 자몽보다 쓰지만 다른 시트러스류보다 은은하고 진한 향기가 있어서 향수, 화장품 등에 사용됩니다. 얼그레이를 접하고 질색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홍차에서 화장품 냄새 난다고 하는데 이 특유의 향기를 실제로 화장품에서도 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취향입니다. 원래 차의 중심지인 중국에서는 옛부터 가향차 문화가 있어와서 이거저거 조화로운 향을 내는 레시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향으로 황제의 환심을 살 목적도 있었고 서양 무역상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던 것이 아마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대박을 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그레이는 특유의 시트러스하면서 레몬이나 오렌지류와는 다른 독특한 향기와 홍차의 향이 섞여서 차갑든 뜨겁든 우유를 타든 말든 맛있고 향기로운 차인데 항상 향이 고급지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0년 조사에서 영국 상당수의 사람들이 얼그레이를 마시는 것이 호화로움, 상류층 같은 고급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뭔가 확실히 고급진 향과 사치품스러운 이미지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얼그레이의 갈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앞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레이디 그레이라는 블렌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얼그레이 베이스에 수레국화, 오렌지와 레몬의 껍질, 시트러스 첨가 향 등을 입히는 것입니다. 또 얼그레이와 스팀밀크, 바닐라 시럽 등을 넣어서 만드는 런던 포그라는 녀석도 있으며 자스민처럼 다양한 꽃들을 이용해서 변형시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장미 꽃잎을 첨가한 블렌드는 프렌치 얼그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일반 홍차에 베르가못 외에 감귤 껍질, 레몬그라스 등을 섞으면 러시안 얼그레이, 홍차 대신 녹차를 사용하면 얼그린, 백차를 사용하면 얼화이트, 아예 찻잎 대신 루이보스를 사용하면 루이보스 얼그레이 등 그냥 무한대로 변형될 수 있겠습니다. 음료뿐만 아니라 이 특유의 향은 인기가 제법 많아서 각종 초콜릿, 크림, 케이크류나 마카롱 등 수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기입니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얼그레이에 대해서 대충 소개해 보았습니다. 정보가 끝났으니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